대파 한단 오늘 6,000원에 샀습니다. 이 대파, 비싼 대파를 잘 보관했다가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파 요 뿌리 부분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잘라서 페트병 있죠? 여기에다 물을 좀 부어서 담가주면 화가 싹이 올라와요. 올라오면은 그걸 잘라서 먹으면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요. 지금 페트병 많이 있죠?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꽂아놓고 물만 부어줘도 잘 자라요. 대파가 너무 비싸고, 네, 아깝잖아요. 그냥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이렇게 조금, 뿌리에서 조금 올라오게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은, 네, 대파 순이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여기 한 칸, 다음에 여기를, 네, 여기를 잘라주세요. 요 선대로 그대로 자르면 됩니다. 칼보다는 가위로 잘라야 이렇게 선대로 그대로 자를 수가 있어요. 선대로 자를 수 있습니다. 네, 요 자른 페트병에 대파를 담아줍니다.
뚜껑을 덮으면 돼요. 요 뚜껑에 덮이는데 요 병을 페트병을 이렇게 약간 눌러주세요. 누르면 요잘 받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누르면 닫혀요. 됐죠? 이렇게 해서 보관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보관했다가 드시면 됩니다. 꺼낼 때는 이렇게 뚜껑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네, 다시 보관할 때는 여기 살짝 병을 이렇게 살짝 페트병을 눌러서 이렇게 닫으면